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로 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참 이 맏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 하나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자예요. 다른 자식에게는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기업을 장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 장자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자를 돌아보니 장자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은 유다의 아들 중에서도 그의 장자는 그 축복을 대를 잊지 못했죠. 이삭의 아들에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준 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자로 택하신 이 이유가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것은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장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장자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이름은 바로 사망 권세자를 지나가게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름이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 그래서 그거로부터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건 결단권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천사 씨름할 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사망 권세자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로부터 목숨을 보전받는 축복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은 무엇의 축복이냐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전함을 받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과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자요 맏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요 맏아들이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축복이 약속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장자에게 속한 자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 장자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가 에서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야곱이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기업을 다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축복권을 그가 갖게 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이 축복의 약속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지음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받은 거거든. 근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축복이 모두 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자가 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마귀에게 넘어가니 그가 지금 번성하고 번성하는 건 악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악이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케 되는 걸 원했지만 그 뜻이 아담에게서부터 이루어지질 않고 바로 이것이 마귀에게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게 돼서 세상 임금이 됐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졌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사망 권세자 아래 노인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명분이 물려내려갈 때 결국은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서 종은 주인의 것이 되어졌고 이 종의 자식들은 모두가 주인의 것이 되어져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일평생 죄에게 끌려다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가 되어진 거죠.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자가 결국은 그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의탁하지 아니하실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아담이 되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사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그 자체가 말씀이요 그 안에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도 사시는 생명 그 자체 그 생명의 근원이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반드시 죄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맏 아들이 되신 건데 이 맏 아들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인자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자로우셨기 때문에. 인자로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서 앉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아, 장자의 명분은 그러니까 바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육체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얻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바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셨지만 이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속한 자가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먹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바로 그때 당시에 이룬 일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죄인과 같이 개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지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은 곧 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10의 1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보존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려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준 열 중에서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그 아홉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바로 첫 것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10의 1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 즉 나머지 아홉에 속한 것 같은 자들이나 그들은 또한 10 안에 속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완전한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완성품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10의 1을 드릴 때에 그 10의 1은 레위 지파가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인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것을 이 레위가 받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의 1로 드려주심으로 그의 허리에 있는 자, 허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거기서부터 자손이 나왔어요. 물과 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도 이 상속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즉 내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요 그 일을 온전히 하는 일을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에 십자가에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거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거 왜 직분을 줬다 그랬죠?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각각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는 오중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교사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봉사하는 자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로 주님은 다 세우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다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안에서 각각의 직분은 다르고 우리 몸의 지체에 있는 것처럼 그 직분은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몸을 얼굴을 보면 얼굴만 그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 온몸이 그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요 내가 그의 몸이라면 그분의 형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몸에서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되니 내가 그 형상이 나타나는 몸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형제라고 또 표현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부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정말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오신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전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영혼 몸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혼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망령되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는 양령된 자요 그는 음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행한다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육신의 생각은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열심과 육신의 방법으로 하면 그건 음행하는 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인 거예요. 누가 망령됨을 받았어요? 발람. 그래서 에서를 말할 때 발람도 같이 말하시잖아요. 근데 발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하는 자가 되게 한 이유는 그 모압왕 발락이 그를 존대하고 존귀하게 하고 물질로 풍성하게 하는 이 육체의 것을 약속했을 때 그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혹이 되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도 미혹을 받아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육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육의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육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육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창작해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졌다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권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바로 온전한 장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온전한 장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온전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고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온전히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열쇠죠. 천국 열쇠.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축복. 왜냐하면 바로 야곱이 받은 것처럼 사망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각 지체가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부터 29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28절에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장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그가 다 물려받았는데 이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내 자손에게서 많은 왕이 태어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그러니 바로 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은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다. 영적인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역사,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은 결국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회복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 나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생육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누룩과 같이 복음은 바로 번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킨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장자의 기업을 가진 자만 되어진다면 나는 이 모든 권세를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망령된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돼서 성령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일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 그걸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사모하며 나간 자가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자기의 그 잠깐의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버렸어.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육체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육체의 만족감을 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자 그는 에서와 같이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야. 너는 내가 택하여서 내가 나의 상속자로 너를 택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담대하라. 이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육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난을 내가 오늘도 함께 받는 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됐죠. 책망하지 않는 건 사생자라 그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이유가 똑같잖아요. 자식이 잘 되라고. 바로 그 상속자가 되게 하려니까 책망도 하고 고통도 주고 힘든 그 과정을 허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그 기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한 그 축복을 같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오늘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인 거죠.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겸손하게 육의 사람은 없어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져 부들부들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오직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이 되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은
많은 자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하고자 하며 이것이 참으로 주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계획한 일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장자의 축복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은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것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고 온전케 되어진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찬란하게 빛나고 삶에 찬란하게 빛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내 일을 다 마쳤으니 내가 내 영광 가운데 함께 앉으리라. 주님 그 약속이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